자, 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 제가 이 미반은 정말 꽃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꽃잎이 너무 특이한 종인 것 같아서 그래서 꽃은 어떤 꽃이 필까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꽃이 활짝 피지 않는 상태에서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요.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빨리 올렸죠. 자,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너무 이쁜데요? 그리고 꽃망울을 하나가 있는데 다른 곳은 꽃망울이 아직 없네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꽃이 지고 나면 다시 꽃망울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된답니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다크키스 아시죠? 쇼츠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꽃 하나가 폈었는데 꽃이 지고 난 후에 꽃망울이 여러 군데로 많이 생겨서 그렇게 꽃이 많이 피더라고요. 제 쇼츠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올린 영상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이 필때 유익한 점을 다음 영상에 긴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